안녕하세요, 칼부스입니다. 모나크 방문하였습니다. 조식은 입구 맞은편의 위치한 식당에서 갈비탕으로 해결합니다. 충북 음성에 한 달 전에 신규 오픈한 구장으로 깔끔하네요. 신규 오픈 이벤트로 그린피 50% 할인 적용받았습니다. 락커는 평균 사이즈 정도 되네요. 그랜드 코스부터 출발합니다. 첫 티샷이라 가볍게 쳤더니 얼마 못 갔습니다. 세컨샷 뒷땅 유유, 서드샷입니다. 17m 정도의 파퍼팅이 많이 짧네요. 3퍼팅을 하면서 더블 보기로 출발하네요. 벌써 오리가 날면 안 되는데. 이번 홀은 내리막 파3 홀입니다. 140m 9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가볍게 잘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라인을 잘 타면서 나이스 버디. 바로 버디값을 치르네요. 왼쪽 오비 유유. 오비티에서 네 번째 아이언샷. 보기 퍼팅 마저 외면하면서 다시 오리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유유. 드라이버가 훅 구질이라 고생 중입니다. 세컨샷은 오르막 115m라 피칭 웨지로 공략했는데 짧았습니다. 서드샷 탑핑이 나면서 하염없이 가네요. 유유. 더블 보기 퍼팅으로 마무리합니다. 파5 홀이라 티샷에 힘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드로우 걸리면서 페어웨이 중앙. 그린이 보이는 곳까지만 공략합니다. 믿음직한 2번 아이언. 내리막 라인이라 볼이 생각만큼 뜨지 않아서 홀컵을 지나가 버립니다. 오르막 17m 버디 퍼팅이 짧았습니다. 제일 난감한 거리의 퍼팅. 역시나 비켜갑니다. 유유. 140m 내리막 파3 홀입니다. 맞바람이라 고민하다 9번을 들었습니다. 긴 거리의 퍼팅이 남았습니다. 버디 퍼팅이지만 붙이기로 합니다. 에이밍을 너무 오른쪽을 보면서 티샷하여 카트도록 안쪽 러프로 향합니다. 발끝, 오르막, 러프, 제일 어려운 트러블 샷, 110m 9번 아이언 컨트롤, 그린 입구 턱을 맞으면서 핀으로 향합니다. 6m 버디 퍼팅, 내리막을 너무 의식했네요. 우드그렛 파5 홀입니다. 오늘 샷이 전부 훅이라 우측을 에이밍했습니다. 긴 러프에 잠겨 있어서 힘을 주었더니 채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네요. 180m 오르막 서드샷 4번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그린 왼쪽 러프. 약 30m 정도의 어프러치. 난감한 거리에 파퍼팅을 성공시킵니다. 기분 좋은 파. 전반 마지막 홀에 왔습니다. 클럽하우스를 향해서 티샷. 발끝 내리막 트러블샷이고 모래밭이네요. 유유. 어김없이 뒷땅. 여기서 또 뒷땅. 몇 번을 끊어가는 건지. 백핀이라 50m 어프러치 또 짧았습니다. 8m 정도의 보기 퍼트마저 실패하면서 오리가 날아갑니다. 오늘 저녁은 오리고기 파티라도 해야 할 듯. 마음을 가다듬고 후반전 시작합니다. 중간에 해저드가 있어서
아이언 티샷을 합니다. 이 정도 남을 줄 알았으면 드라이버 잡을 걸 그랬습니다. 해저드 넘기려면 140m 이상 보내야 합니다. 우측이 안전하다고 해서 우측 공략. 또 먼 거리에 퍼팅이 남았네요. 오늘은 거리감이 영 안 맞습니다. 짧은 퍼팅을 놓치면서 보기. 계속 왼쪽으로 당겨져서 아예 오른쪽을 보고 티샷을 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은근 기놀들이 많습니다. 170m 5번 아이언. 핀을 오버하면서 내리막 퍼팅. 시각적으로는 내리막이 심한데 아니랍니다. 짧은 퍼팅을 성공시키면서 파. 150m 파3 홀이며 무조건 우측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7번 아이언 티샷 했는데 맞바람이 거세네요. 또 먼 거리 퍼팅을 남겼습니다. 이런 퍼팅은 붙인다 생각하고 퍼팅합니다. 오늘 거리감이 시원치 않네요. 짧은 거리 퍼팅을 놓치면서 보기. 내리막 파4홀이며 우측 벗면 뒤로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너무 우측인 듯 했지만 후기라 페어웨이로 들어왔네요. 내리막 라인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이런 생크 유유. 어려운 라인의 어프러치이지만 잘 쳤습니다. 실수를 만회하는 슈퍼팅으로 만족합니다. 중간에 해저드가 있는 파5 홀입니다. 240m면 해저드에 빠진다고 하네요. 컨트롤했더니 이번엔 우측으로 밀리네요. 다행히 해저드 바로 앞에서 세컨샷. 영상으로 보니 너무 우측으로 에이밍하고 있네요. 그래도 우측 끝에 살아서 서드샷을 합니다. 생크 이후 자신감이 없는지 짧고 당겨지네요. 먼 거리에서 버디 트라이입니다. 버디 퍼팅은 지나가게 쳐야죠. 이걸 놓치네요. 바보 바보. 이젠 옛다 모르겠다 샷입니다. 그렇게 우측을 봤는데 카트 도로로 당겨지는 역세권이라 좋기는 한데 크크크. 아이언마저 당겨집니다. 힘 빼는데 3년이라는 말은 저에겐 30년인 듯합니다. 먼 거리 버디 트라이. 계속 짧아서 지나가게 했는데 너무 지나가네요. 들어간 공은 동반자의 파퍼팅입니다. 3퍼팅이 나오면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동반자의 공이 완벽한 버디 찬스. 그걸 봤더니 힘이 바짝 들어갑니다. 오늘 퍼팅은 전부 먼 거리입니다. 그래도 버디 트라이. 설마 이번에도? 다행히 바로 잘 마무리합니다. 오르막 파5 홀입니다. 힘이 다했는지 우측으로 살짝 밀립니다. 결국 공을 못 찾아서 서드샷 합니다. 해저드 티에서 2번 아이언으로 온 그린. 다행입니다. 다시 찾아온 버디 트라이야. 또 짧아요. 해저드였지만 다행히 타로 잘 막아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홀입니다. 아시죠? 또 오세요. 샷. 세컨샷 120m 오르막. 9번 아이언까지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버디 트라이. 유유 짧아요. 짧은 거리에 슛퍼팅. 심장아 제발 나대지 마. 오늘 슛퍼팅 바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을 시원한 동해바다에 던져버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칼부스.